지난 24일 행복로에서 사랑의 성금 모금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일보의 주최로 올해 2회를 맞았는데요. 의정부 시민의 정성을 모아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자 진행되는 모금 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의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주변에 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한 사회, 특별히 의정부 시가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성금 모금에 앞서 식전 공연으로 현장에는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요.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 의정부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을 떠올리며 많은 분들이 모금에 참여해줬습니다. 중간중간 진행된 퍼포먼스와 이벤트들로 더욱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 참여하니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른들이랑 같이 모아서 지금 이제 어린이집으로 가지고 오신 건데 좋은 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시를 비롯한 경기도민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희망학교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학교 건축 세레모니를 통해 오늘의 성금 모금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성금 모금 캠페인 현장에서 행해지는 따뜻한 사랑과 나눔으로 마음의 온도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그 기쁨과 행복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더욱 따뜻한 희망도시 의정부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의정부시장 뉴스 이향진입니다.